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는 이제 3거래일 만에 일단 HLB는 프로그램 매수가 일단 9만 주 정도 들어왔고요. 자, 팝뉴스에서 계열 종목인 HLB 생명과에 관해서 뭐 M&A 관련해서 뭐 신용등급 관련해서 기사가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 흐름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팝뉴스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HLB에서 기획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뭐 팩트 기반이라든지 이제 다른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의 어떤 특화된 내용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내용이지 못한, 예, 그러니까 조금 부정확한 내용들이 연일 이제 기획 기사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 팩트 체크들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생명과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독이 된 M&A. 신용이 이제 B0에서 B-로 강등되었다. 예, 그래서 차입금이 매달 100억씩 늘어서 2022년도에 1,500억 수익성이 떨어지고 차입은 증가되어서 이중고다. 굉장히 부정적인 타이틀을 달고 글을 재개하고 있는 이 팝뉴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9월 달에 하반기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획 기사의 어떤 내용들은 조금 이제 구분이 안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제 연일 나오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이죠. 팝뉴스가 제약바이오의 전문 매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HLB 생명과학의 M&A 전략이 대래 역효과를 내고 있다. 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본래 이제 그 에너지 솔루션즈라고 하는 이제 코스닥에 2008년도인가요? 상장된 회사를 2015년도에 이제 HLB가 인수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2의 HLB로 만들기 위해서 인수를 해서 사명이 이제 HLB 생명과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탑업인 출자 현황으로 이제 기사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본래 이제 에너지 솔루션즈 관련되는 회사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 두산 포천 에너지 이제 에스코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 뭐 절감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 구조였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고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HLB 쪽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HLB를 중심으로 해서 허가가 되면 나머지 계열 종목들도 리레이팅을 시키겠다는 게 이제 진영훈 회장의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고, 제약바이오 주들하고 일반 그 제조업 기반의 종목들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리니어하게 이제 가는 게 이제 그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이런 식으로 좀 매끄럽게 가죠. 근데 그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어떤 기업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변하는 게 아니라 좀 단절돼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게 선형적인 형태가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컨텀 점프라고 하죠. 여기에 총 직결하기 위해서 재무 구조도 이제 만들고 이런 M&A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파이프라인도 개발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양군 회장이 M&A 전문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계열사 확장을 통해서 지금까지 해왔고 2015년도에 이제 들어왔으니까 거의 지금 올해 2024년도 10여 년 가까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열 종목 중에서는 재무 구조가 생명과학이 이제 조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HLB도 FA.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AIM을 이제 인수를 했죠. 왜냐하면 이제 엔데믹이 되기 전까지 이제 실적이 있는 부분들을 붙여서 재무적인 안정성을 가하려고 했습니다만 엔데믹이 되면서 AIM도 이제 실적이 이제 급락하면서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뒷걸음치는데.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를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오텍을 기반하기 때문에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미합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퀀텀 점프를 기반하고 상업화가 이제 임박하기 때문에 올해 만약에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리보세라임 한다라고 하면 몇년 이내에 이제 재무구조가 완전히 이제 다른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계열 종목도 이제 이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그대로 같이 이제 받는 형태다.
그래서 이제 M&A를 통했기 때문에 이게 뭐 있는 돈 가지고 한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뭐 메자닌 쪽에 유상증자 아니면 뭐 BW나 CB를 발행해서 계열사의 지원 속에서 M&A를 해왔던 부분이죠. 그래서 신용등급의 어떤 강등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보통 이제 회사채를 우리가 발행을 하려고 하면 신용등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HLB 계열 쪽은 이제 신용등급이 보통 우리가 개인들이 투자할 때 외워야 되는 게 트리플 이제 B등급 이상이 이제 우리 투자 적격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근데 이제 HLB 쪽 보면 생명과학이 오늘 6월 달에 한국 기업 평가 이제 받았던 무보증 사채, 그러니까 회사가 발행하고 이제 보증을 하지 않는 요런 등급이 B0에서 B-로 한 등급 떨어졌다는 거죠. 보통 이제 이 정도 봤습니다. 이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부도 가능성을 이제 이런 사적인 이제 신용 평가 기관에서 매겨 가지고요. 등급화 시켜서 이제 링크를 해서 이제 어떤 이 기업이 속해 있는 어떤 규모라든지 산업의 어떤 부분의 특색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차별하게 재무적으로 이제 평가해서 이제 등급을 매겨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등급을 가지고서는 자금 조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메자닌 쪽에 어떤 자금 조달을 하면서 예,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 이제 그래서 이제 떨어지는 부분입니다만 리보세라님이 이제 성공하게 되면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라 확 이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평가는 지금 이제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 전망을 이제 이 부분들은 그냥 장부상으로 나오는 부분들을 이제 기업 평가, 한국 기업 평가에서도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도 하락의 중심에 그동안에 M&A가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M&A를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이 부분을 조달을 했고, 마땅히 이제 매출이나 수익성을 내고 있지 않는 어떤 상태니까 등급은 이제 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했다. 그래서 본업의 부진, 본래 본업이 에너지 뭐 이런 사업이었다가 이제 HLB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뒤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수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성과를 아직까지는 내고 있지 못한 어떤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학 같은 유증도 이제 중간중간마다 하는 어떤 흐름에서 주가 희석이라든지 주가가 장중에 잘못 가는 어떤 흐름들을 보이다가 이제 올해는 이전의 고가를 3월달, 4월달에는 넘겨서 이제 고가를 만들었다가 다시 이제 빠졌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HLB 생명과학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AIM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극복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FA도 마찬가지고 뭐 AIM도 마찬가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커머스 관련되는 부분이 들어오면서 이제 재무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습니다만 생명과학도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업화 이후에는 이제 이 부분을 타개할 부분들을 이제 계속 이제 찾아 나갈 걸로 보여지죠. 그래서 2019년도 이전에 이제 뭐 신화 어드밴스라든지 기존에 이제 라이프 리버죠. 그 다음에 HLB 제약, 그래서 AIM, 뭐 하진 메디칼 여러 이제 부분들을 외형은 이제 성장을 시켜 놓은 상태죠. 예,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결과가 아직 나오지 못했던 부분들. 그 문제는 M&A 효과가 이제 그 재무적인 안전성을 이제 기반을 하면서 이 개발 관련되는 여력을 만드는 데는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1,140억 정도 그리고 1,000억대 매출을 찍지를 못했고 코로나 기간에는 500억대. 그래서 M&A로 이제 편입했던 뭐 신화 어드밴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이렇게 실적에 영향을 주지 못했고 그래서 차입금 부담은 2019년도에 120억에서 2020년도에 1,500억대. 그래서 계속 이제 차입이 늘어서 확장을 했던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비라든지 유상증자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 오버행 이슈가 계속 하다 보니까 주가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제 탄력도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이 리보세라 같은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해소의 어떤 기대감을 낼수 있느냐 여부가 또 이게 보여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계열 종목에서 HLB가 이제 갭다운 양봉일 때 생명과학도 일단은 갭다운 양봉으로 장중에 11,500원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11,400원, 11,000원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대를 일단 여기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시가가 1,950원으로 이제 11,000원대 밑단으로 내려갔습니다만 일단은 11,000원대에서 양봉으로 일단은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갭다운 양봉으로 보여주고 있고 테라피틱스도 일단 시가를 깨지 않는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고 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제 갭다운 음봉이고요. 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옷장에 급등을 시키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갭다운했습니다만 다시 장중에는 그 3,455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노베이션의 이제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어제보다 더큰 거래가 나오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단 부분까지 오히려 넘어갔다가 이제 이게 윗꼬리 흐름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양봉으로 이틀 정도 나왔던 부분들은 이 3,000원 언더에서는 이제 바닥에 대한 어떤 분위기들을 뭐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뭐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갭다운 이제 도치성 이제 파나진 같은 경우도 갭다운 양봉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일단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시 반 이후에 얼마만큼 이제 윗꼬리가 아니라 이제 붙여서 일단 마무리하는지를 살피시면서 흐름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